아파트 값이 꺾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급등하고 있죠. 지금 분양 중인 아파트, 오피스텔. 요즘 분위기라면 가격이 많이 깎인 상태에서 분양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직 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값 비싼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으니까요. 서울과 경기도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KB국민은행이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서울 전세가율은 약 83%, 경기도는 약 85%로 조사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의 비율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오피스텔 시장도 상반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매가 가능해 인기를 끌었던 99실 이하 오피스텔도 청약 미달이 나거나 청약에서 모집 인원은 채웠지만 계약까지 연결하지 못해 추가 분양에 나서고 있죠. 이미 오피스텔을 계약한 사람은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에 중도금 납부를 하지 못해 오히려 마이너스를 각오하고 할인된 가격에 분양권을 넘기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경쟁률을 뚫고 오피스텔을 받았지만 계약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 돈을 더 내는 마피에 넘기는 사태가 일어난 거죠. 2022년 10월 4일 인천시 이편한세상 시티청담 오피스텔 청약 접수 결과 1동, 2동 총247 모집에 76건만 접수해 164실이 미달됐습니다. 오피스텔은 한 명이 좋은 동호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 실수요는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편한세상 시티청라는 청라국제도시 첫 브랜드 오피스텔로 주목받았었죠. 청약 성적이 좋았던 오피스텔도 계약에는 실패해 추가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헬리그라프 마곡 에디션은 지난 2022년 10월 7월 청약 접수에서 전용 29제곱미터는 약 2대 1, 전용 54제곱미터는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률이 낮아 잔여 세대에 대해 추가 분양을 진행 중이죠. 특히 전매 제한 규정을 피한 99실 이하 오피스텔은 상반기까지는 좋은 청약 성적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시들한 것이 요즘 특징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의 타격이 큰 거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각종 규제가 생겨나면서 아파트를 대체하는 틈새 시장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 부담과 자금 조달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4억 9억 원으로 아파트와 비슷해 구매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면적 대비 분양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이죠. 오피스텔은 요즘 분양과 계약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개를 신청할 수도 있어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허수가 높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공표하는 경쟁률은 실제 경쟁률도 아닙니다. 입지가 좋아서 프리미엄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분양받았지만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힘들어 할인 가격에 분양권을 넘기려는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오피스텔 매도를 희망한다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도 많은 매물이 늘어나고 있죠. 서울 W세권의 좋은 입지지만 중도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납부한 계약금 10%를 할인해서 넘기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급하게 찾는 계약자까지 나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제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뿐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도 금리 급등기와 경기 침체기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처럼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상품은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실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벌어들일 수익이 얼마 되지 않을 테니 그 차이에 따른 반극을 메꾸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의 실거래가를 검색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 시세는 거의 비슷하죠. 네티즌들은 헬게이트 열렸네 하하.
오피스텔 8억 9억 주고 살 때부터 알아봤다. 오피스텔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 천정에 위층 하수관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설거지 소리를 자장가삼아 살다 나옴. 금리야 계속 올라라. 시간 지나면 다 지난 이야기 된다. 오피는 집이 아니다. 몸값이 원래 낮음. 집값 하락은 고금리 때문이 아니다. 공급이 넘쳐나고 인구급감으로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30년간 계속 떨어진다. 지금은 다 안 될 때다. 되는 오피는 된다. 월세 받는 소형은 안 하는 게 좋다. 5년 뒤에 사세요. 땅 집 상가 반갑습니다. 지방 소멸입니다. 올 집 바로 옆 오피스텔. 봄에 분양했는데 200가구 중 얼추 40가구만 입주. 오피스텔은 가는 거 아님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 관리비는 비싸지.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분위기에 솔직히 오피스텔 사기는 겁나죠. 저도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미 사신 분들이죠. 팔기도 힘드니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서울대 교수님처럼 존버를 외치거나 어떻게든 할인해서 빨리 판매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